자, 여덟 번째 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행복이라고, 주제로 이야기는 하긴 그렇지만, 항상 저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행복이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보잘것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남들한테 꺼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나만 간직하고 싶어. 나만. 왜냐? 내가 누리는 어떤 삶의 행복이 남한테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절대값이 없어요. 그리고 정답이 없어. 각자 맞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해. 뭔가 공통된 문물을 가지고 뭔가 정답이 있는 것 마냥 행복도 정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불행하다는 증거예요. 애초에 살아가는 게 다른 거고, 추구하는 게 다른 거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고, 라이프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통일시키려고 하잖아. 주광경도 아파트 다 통일시키려고 하고, 여행 같은 것도 다 똑같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 전 얘기했잖아. 저는 우리 집 밖으로만 나가면 다 여행이라고. 내가 그동안 걸어가지 않았던 거 있잖아. 전 새로운 동네 가는 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얘기하는 여행은 우리나라 영토를 떠나야만 여행이라고 생각하잖아.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영토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자꾸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살면서 안타까운 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 예. 왜 인스타 아니면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올려요. 근데 그게 다 비슷해요. 그게 다 비슷하다니까? 뭐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막 인스타를 만약에 계정 10개 있다. 10사람이 인스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진말짜님 오늘 감사합니다.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예요. 여자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하지만 특징이 없어요. 뻔합니다. 명품, 오마카세, 해외여행, 패션. 여기에서 한 8, 90% 왔다 갔다 그래요. 거의 다 똑같이 합니다, 거의.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르겠지만 이 공통된 분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자꾸 자신이 행복하다는 모습을 정말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굉장히 자기적인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난 그게 오히려 불행해 보여요. 아니, 저는 물어볼게요. 저는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분들, 저는 한 번도 님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에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행복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해 볼까요? 타인은 당신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알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물어본 적 있어요? 행복한지? 안 물어보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자꾸 행복하다는 거를 우리한테 자꾸 눈에 띄게 알려고 하냐 말이에요.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하냐 말이야. 우리 물어본 적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꾸 봐달라는 식으로 관심을 요구하냐고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니, 행복하다는 사람이 왜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 감사지수가 낮습니까? 왜 신경질 불안 증세가 제일 많아요? 행복한 활동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데 왜 불행한 사람이 많은 거야?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그런 거야.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은데 정작 당사자는 그걸 굉장히 줄기차게 사진을 많이 올려. 오히려 나는 그게 행복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행복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행동 자체가 어떨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그 생각이 들어요. 공감되시죠, 여러분? 저는 SNS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안 해요.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함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NS를 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누군가 알고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타인이 어떻게 살든 결혼식 뭐 누구랑 결혼할 누구 사귀든 뭐 거기가 글도 쓰지 않았고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본 적이 없어 살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행복하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너무 노력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란 그냥 스스로 느끼면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자꾸 나 행복하, 어때, 나 행복하지? 제발 행복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많이 퍼가주세요. 이렇게 뭔가 알려고 무슨, 내가 어디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말이야, 이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게 선거 기간 동안만 운동하잖아요. 당선되면 안 하잖아.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년 365일 선거 그 유세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에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에너지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 보여.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스타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고. 일반인은 인스타를 많이 해서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습니다. 인스타를 해서 득이 되는 사람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유명인들이에요, 유명인들. 왜냐? 그분들은 관심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분들은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거든요. 광고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여자는 사실 아무것도 득될 게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오히려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꾸 회의 가가지고 사진 올리고, 뭐, 명품사 사진 올리고, 그게 뭔가 행복해 보인다기보다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저렇게 집착을 하지? 몸부림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행복은 뭐냐 하면요. 제가 생각한 행복은 내할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잔병치레 안 하고. 하루 루틴 잘 실천하면서 무탈하게 보내는 게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부모 이거 뻔한 거 아닌가 했는데 살아보니까 뻔한 게 아니야. 어릴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무슨 행복이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이것도 나이 먹고 깨닫는 건데, 사람이 아무 탈 없이 뭐큰 스트레스 안 받고 내할일다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좀 하고, 인간답게 살고 스트레스 좀 적게 받고 안 좋은 일안 발생하고 사는 게 요즘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워낙에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거. 그걸 잘 하고.
오늘 제가 하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오늘 썰방을 내가 할당량을 다 채우는 거. 오늘 해야 될 얘기를 다 하는 거. 영상을 다 올리는 거. 그리고 뭐 집안 청소는 할일 하고, 운동 다 하고, 먹을 거 먹고, 쓸데없이 이상한 거안 보고. 그런 걸 하루 무사하게 넘기면 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난안 알아주니까 좋아요. 안 알아주면 좋아요. 잘안 알아주길 바래. 요즘 사람들하고 좀 반대죠. 다른 사람들 자꾸 행복한 거 자꾸 봐달라. 제발 좀 내가 행복하다는 걸좀 봐주고 좀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관심 가리지 말고 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나 혼자 산다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3번 얘기한 대로 사시는 분이 있어. 혹시 최근에 나 혼자 산다 보신 분 있어요? 저도 안 보다가 봤는데 거기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살더라고. 제가 말한 대로. 솔직히 요즘에 나 혼자 산다가 굉장히 변질됐잖아요. 그나마 초심을 유지하는 분이 한분 나왔어요. 그나마. 그 초창기에 어떤 나 혼자 산다 감성을 유지하는 분이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분, 소맹님. 맞아요. 그분. 딱 그분이 딱 3번 케이스입니다. 예, 그분. 그분이 약간 좀 보면 좀 독고다이잖아요. 독고다이. 독고다이인데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남한테 피안 끼치고 남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내공이 정말 센 거예요. 그분은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나. 그게 내공이 장난 아닌 분이에요. 그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가시적 뜨는 게 아니라 그분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행복한 것도 있지만, 와, 저렇게 살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테고, 주변 사람들 핀잔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나운서단 직업이 남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직업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 난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단 직업이 굉장히 좀 지적인 직업이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놀아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품위도 유지해야 되고. 근데, 좀, 그런 거가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거잖아. 주변 시선도 있고, 근데 그런 걸다 극복을 하면 그렇게 라이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우리가 방송에 나오면 그냥 제 평범하다고 하지만, 아나운서의 삶에선 평범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왜냐면 저렇게 사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게.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행복이라는 게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고, 자기 할일다 하는 거. 내할 일을 무사하게 다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뭘 하면 행복하는지 알고, 그걸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별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고생한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 뭐 특별하게 비싼 거막돈 많이 나가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 굳이 남들한테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젊은 여자분들이 하는 행복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행복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물론 그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행복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행복이란 정의가 주관적이니까. 전 저한테 이게 맞기 때문에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지금 뭔가 SNS 하신 분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 행복을 뭔가 자꾸 증명하려고 안간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행복한 거지. 근데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많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 SNS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느낀 게, 내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아.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걱정이 왜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사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남들의 관심 못 받아서 생기는 그런 걱정도 많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거. 행복은 남들한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 남들의 관심에 얽매이지 않는 거. 남들의 인정에 갈구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 행복하다는 사실 남자한테 굳이 꺼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